진드기가 주로 유발하는 라임병의 개요입니다. 라임병은 보렐리아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를 운반하는 진드기에 물려 라임병에 걸립니다. 보렐리아 박테리아를 운반할 수 있는 진드기는 여름철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 서식합니다. 풀이 무성하거나 덤불이 우거진 지역 또는 삼림지대와 같이 진드기가 서식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라임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은 모기에 물린 것과 매우 유사한 작고 가려운 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드기 매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드기에 물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임병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계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전형적인 초기 단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단계 라임병 발진, 라임병의 초기 증상은 일반적으로 진드기 물린 후 3-30일 이내에 나타납니다. 이 질병 단계는 증상이 제한적입니다. 이를 초기 국소 질환이라고 합니다. 발진은 라임병의 일반적인 징후입니다. 하지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진드기 물린 부위에서 천천히 퍼지는 단일원입니다. 중앙이 투명해지고 표적이나 표적의 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발진은 종종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가려움증은 없습니다. 다른 1단계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열, 두통, 극심한 피로, 관절 경직, 근육 통증, 림프절 부기. 2단계, 치료하지 않으면 라임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종종 진드기 물린 후 3-10주 이내에 나타납니다. 2단계는 종종 더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이를 초기 전파 질환이라고 합니다. 2단계에는 1단계 증상과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에 많은 발진, 목의 통증이나 경직, 얼굴 한쪽 또는 양쪽의 근육 약화, 심장 조직의 면역 체계 활동으로 인해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과 엉덩이에서 시작하여 다리로 퍼지는 통증, 네 손이나 발이 통증, 무감각 또는 약화, 눈이나 눈꺼풀 조직의 통증스러운 붓기, 눈신경의 면역체계 활동으로 인해 통증이나 시력상실. 3단계를 후기 전파 질환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2단계의 가장 흔한 상태는 큰 관절, 특히 무릎의 관절염입니다. 통증, 붓기 또는 경직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는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증상은 일반적으로 진드기 물린 후 2-12개월 후에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흔한 라임병은 만성 위축성 피부염이라는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수 있습니다. 손등과 발등 피부가 변색되고 부어오릅니다. 팔꿈치와 무릎 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조직이나 관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피부 질환은 진드기 물린 후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할 때 라임병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드기 물린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라임병의 많은 증상은 다른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임병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십시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진드기 물렸거나 진드기 주변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증상을 살펴보십시오.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십시오. 사슴 진드기, 라임병은 보렐리아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북미에서는 사슴 진드기라고도 불리는 검은 다리 진드기가 주로 박테리아를 운반합니다. 유럽에서는 다른 종의 보렐리아가 라임병을 일으킵니다. 진드기는 박테리아를 운반합니다. 이 진드기는 피마자 진드기, 양 진드기 또는 사슴 진드기 등 몇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드기 물림. 진드기는 숙주의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습니다. 진드기는 일반적인 크기의 몇 배로 부풀 때까지 피를 빨아먹습니다. 사슴 진드기는 며칠 동안 숙주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진드기는 사슴이나 설치류와 같은 숙주로부터 박테리아를 흡수합니다. 그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를 다른 숙주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빨면 박테리아가 사람의 혈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진드기를 제거하면 박테리아가 라임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어린 진드기와 성체 진드기 모두 이 질병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진드기는 매우 작아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진드기가 당신을 물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라임병에 걸릴 위험은 진드기가 서식할 만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지역, 라임병을 옮기는 사슴 진드기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주로 중서부 상부, 북동부 및 대서양 중부주, 캐나다 중남부 및 남동부에서 발견됩니다. 피마자콩 진드기는 유럽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서식지, 진드기는 숲, 관목 또는 풀이 우거진 지역에 서식합니다. 연중 시기, 감염 위험은 봄, 여름, 가을에 더 큽니다. 그러나 진드기는 기온이 영하 이상일 때면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라임병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고 보고합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증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혈 라인병으로 시작되어 호전되지 않는 관절염, 신체 통증, 지속적이거나 빈번한 피로, 기억 장애, 이러한 상태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치료 후 라인병 증후군 또는 PTLDS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문제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치료, 라인병 재감염, 죽은 박테리아 조각에 대한 면역체계 반응, 건강한 조직을 해치는 면역체계 활동, 즉 자가면역, 진단되지 않은 라인병 이외의 상태, 예방, 라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외에 있을 때 진드기 물림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진드기는 풀이 우거진 지역, 삼림지대 또는 잡초가 우거진 들판에서 걷거나 일할 때 다리 아랫부분과 발에 붙습니다. 진드기가 몸에 붙은 후에는 종종 위로 기어올라 피부에 굴을 파고들 곳을 찾습니다. 진드기가 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거나 갈 계획이라면 다음 팁을 따라 자신을 보호하세요. 진드기 구충제 사용. 샤앵원 5% 페르메트린이 함유된 구충제를 야외 의류, 신발, 텐트 및 기타 캠핑 장비에 뿌리세요. 일부 장비와 의류는 페르메트린으로 미리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노출된 피부에는 환경보호국에 등록된 방충제를 사용하십시오. 보호용 복장. 옷에 진드기가 있는 것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밝은 색의 옷을 입으십시오. 발가락이 열린 신발이나 샌들은 피하십시오. 바지에 넣은 긴팔 셔츠를 입으십시오. 양말에 넣은 긴 바지를 입으십시오. 진드기 확인 가능한 한 빨리 샤워를 하여 느슨한 진드기를 씻어내십시오. 굴을 파고 들어갔을 수 있는 진드기를 확인하십시오. 거울을 사용하여 몸을 잘 확인하십시오. 겨드랑이, 머리카락, 헤어라인에 주의하십시오. 귀, 허리, 다리 사이, 무릎 뒤, 배꼽 안쪽도 확인하세요. 장비를 확인하세요. 야외용 옷을 세탁하기 전에 건조기에 최소 10분 동안 넣어서 진드기를 죽이세요. 기타 팁, 요에서 시간을 보내는 애완동물에게 진드기가 있는지 매일 검사하세요. 숲과 풀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깨끗한 길을 유지하세요.